네, 여러분, 긴급 발신입니다. 예. 지금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준비해봤는데요. 음성 SNS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중고나라에 클럽하우스 뭐 초대장이 날라왔다. 이게 뭐 화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무슨 소린가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YTN 뉴스에서 나왔네요. 예. 이거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래요.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초대장이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했는데, 이 초대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 궁금했거든요. 이거 보니까, 일단 이 지금 SNS 클럽하우스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지금 SNS고요.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 등 유명 인사들까지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게 기존 이용자의 초대를 받아야만 가입을 할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좀 폐쇄적인 그런 SN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클럽하우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한대로 주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두 장의 초대장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고요. 이 같은 클럽하우스의 폐쇄성 때문에 중고 거래까지 성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두 장씩밖에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더 많은 그 초대장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중고로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고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올라온 클럽하우스 초대장 판매 글을 살펴보면 장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무료로 받은 초대장을 유료로 팔고 있었지만 이미 거래 완료된 글도 다수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자 폴 데이비슨과 구글 출신의 로건 세스가 만든 쌍방향 음성 기반 SNS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는 클럽하우스에서 룸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채팅방을 만들 수 있대요. 룸. 그러면 그 룸에서 이제 방장은 자기 자신이겠죠? 그 모더레이터라고 하고요. 그가 초대한 발언자, 스피커가 뭐 산업, 정치 이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요. 두 사람만 대화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가 있다. 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청취자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폐쇄성이 짙은 클럽하우스는 가입도 어렵지만 대화 내용도 녹음할 수 없고 대화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참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유튜브처럼 그렇죠? 실시간 라이브가 자동으로 녹화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클럽하우스는 애플 iOS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안드로이드 앱은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식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좀 뭐랄까 요즘에 왜 이런 게 이슈가 되는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뉴스를 읽는 것으로 여러분께 갈무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런 좀 뭐라고 단발성 소식이 있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빨리빨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이슈들 빨리 알수 있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